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진태연, 박시은 부부의 유산 고백입니다. 배우 진태연, 박시은 부부가 최근 아기를 유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2015년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7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태명을 애프리로 짓고 태교일기를 작성하며 만남을 기다렸지만 아기는 끝내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시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진태연은 감동이 폭풍처럼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시은의 어린 시절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닮은 딸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월 말 산부인과에서 계류유산인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박시은과 진태연은 일주일을 더 지켜보다 결국 아이를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태교일기를 쓰며 애프리를 기다리던 박시은의 일상은 일주일 동안 멈췄고 아기와 이별한 날 잘 가렴 애프라 라는 인사를 끝으로 박시은의 일기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시은의 마지막 일기를 본 진태연은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박시은과 진태연은 각각 42세, 41세로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나이인데요. 애프리를 통해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을 받다는 게 새 힘을 주는 것 같다며 새로운 아기 천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군대에 가기 싫어서 멀쩡한 이를 뽑았던 MC몽. 그의 해명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2010년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MC몽. 그가 12년 만에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MC몽은 유전병으로 치아가 신체 장애자 수준이었고 10개가 넘는 이를 발치했다면서 멀쩡한 이를 뽑았다고 알려진 것도 정상적인 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C몽은 병역 기피 의혹을 해명하며 자신을 둘러싼 루머도 설명했는데요. 국방부에서 늦게라도 입대시켜주겠다고 했지만 MC몽이 거절했다 는 루머에 대해선 제일 황당한 루머다. 면제와 무죄를 받은 저는 군대를 죽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C몽은 35세까지 미루다가 앨범을 발표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꼬리표다. 저 억울해요. 이런 말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면 설득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MC몽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차가운 반응을 견디지 못했던 MC몽의 해명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걸그룹 에이프릴 이나은 예쁜 얼굴 뒤 숨겨진 막장 과거 논란입니다. 에이프릴 모든 멤버가 전 멤버인 이현주를 왕따시켰다는 논란이 나온 가운데 이나은이 왕따 주동자 의혹을 시작으로 과거 막말, 학교폭력, 열애설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나은은 과거 이현주의 텀블러에 청국장을 넣거나 운동화를 훔치고 욕설을 하는 등 이현주를 괴롭히는데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우울증을 얻어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했고 이러한 사실을 이현주의 동생과 친구라고 주장한 사람이 온라인에 글을 게재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나은은 소속사 DSP 출신 에이직스 윤영과 럽스타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윤영이 과거 이나은을 언급한 글에서 내 거예요 라는 새로 드립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와 별개로 이나은은 성범죄자인 고영욱을 부적절하게 언급했다는 논란도 더해졌는데요. 한 네티즌은 과거 이나은이 지인에게 너도 고영욱한테 당하고 싶어? 라고 으름장을 놓는 막말을 했다며 캡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고영욱은 룰라 출신 가수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이에 소속사는 고영욱 관련 발언은 합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나은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폭로도 터져나왔는데요. 소속사는 모두 악의적인 합성과 루머라며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태극기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